완전 느낌이 다른데요? 보니까? 어, 반가워요, 오랜만에. 네. 와. 이거 선물이에요? 네, 이거 그래도 뭐 사야 돼, 당연히. 한 번씩 뭐 마시는 거 드시라고. 약간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죠? 들어올 때 처음에 외관만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엄청 깨끗하네요. 이미 시작돼, 이게 시작돼. 아, 이거 시작돼요? 하나밖에 없는 게 주는 거. 아, 엄청 깔끔하게 잘 채워줬는데. 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보니까. 꾸미던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와, 이게 끝이에요? 네. 아, 이게 끝이에요? 왜요? 아, 저 엄청 넓은 줄 알았는데. 이거 봐도 돼요, 여기? 네, 화장실인데 반지하고 그러면은 뭐 이 정도지 뭐. 아, 아니, 저 콘텐츠에서 봤을 때는 엄청 좀 넓어 보였는데. 현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선 뭐 우리 무임 술차님이 저기 사무실 공간으로 쓰기에는 딱이다. 깜짝 놀랐다면서요? 아,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쪽 공간을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이 공간만 항상 딱 어떤 딱 특정 부분만 보여주니까 이렇게 엄청 좁은 줄 몰랐어요, 저는. 아닌데 저거 보이는데요? 아, 저거 보여? 어, 저는 엄청 나중에 여기서 찍어도 되겠네요. 여기서 엄청 넓네요, 여기는. 여기 엄청 넓어요. 엄청 넓네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도 내가 새 거. 이거요? 새 배웠잖아요. 아빠가 산 건데. 어, 뭔데요? 고기 굽는 거. 아, 그리? 내가 언니한테 빌려달라 했는데 언니랑 싸워가지고. 언니랑 싸웠어요? 아, 그래서 못 빌렸어. 왜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냥... 소세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그래서 못 빌려가지고 그냥 떠나면 되죠? 응. 근데 다행히 아빠가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지금 가정식 처음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음이죠. 맞죠? 세팅 쓸 줄 알아요? 어, 그냥 하면 되죠. 약간 리허설을 해봤어요. 리허설 해봤어요? 여기는 물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찾아올 줄 몰랐네. 나는 매번 와도 맨날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저기 공원이 엄청 크게 돼 있더라고요. 공원. 네, 공원. 그래가지고 지금 항상 뭐 다정씨가 또 약간 무섭다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래요? 보통 아이들도 엄청 막 그러는데 오른쪽에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응? 이건 안 해봤네. 뭐야? 여기요. 아, 거기 있구나. 네. 그러면 물을 물은 잘 나와요? 어, 그럼요. 이게 따뜻한 거, 시원한 거 엄청. 아, 어디서 나와요? 예, 네, 한번 여기 직접 드셔도 돼요. 아리수 같은. 아,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거는 뭐. 그다음 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고기 모자르면 네. 뭐 그냥 배달을 시켜요. 너무 힘들어. 나 괜히. 안 먹어도 돼요. 응? 괜히. 어, 되네? 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짧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앉으세요, 이제. 먹어야죠, 빨리. 제가 구워드릴게요. 쌈장. 봅시다. 딸기 드세요. 네. 아, 새로 샀네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는데. 집에 뭐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여기. 어, 아, 냉장고 그래, 없어요. 어, 그래서 미리 사놓으려 했는데,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응, 아무것도 없어요. 웰컴 투 드링크. 어, 좋아. 근데 조원데이랑 또 뭐 있거든요? 뭐 드실 거예요? 뭐 있어요? 진로 없어요? 진로 있어요. 진로 주세요, 진로. 어, 거미줄이 또 생겼네요, 여기 밑에. 거미줄이요? 어, 그러네. 어, 진짜 거미줄이네요. 응, 진짜. 네, 저번에. 아니, 진짜 거미줄. 이거 먹어야지. 쟤들도 일을 엄청 열심히 하네요. 그 저번에 다 제거했는데. 진짜 그렇게... 또 생겼네. 저 다시 또 제거하면 쟤들이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이따가 좀 치워줘. 그냥 놔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시 할 건데 거미를. 어. 핑계 대시는 거 아니죠? 아, 저 정도는 잘 치워드리죠. 한잔 할까요 우선? 그럴까요? 어, 정말 이거 안 했다. 요즘 이거 자주 하시는데. 그거요? 그건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나대 보려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 이거 하면 뭐가 좋은 거야? 그거 하면 공기가 빡 들어가서 부드럽게 못 넘기면 좋을 거라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응. 그거 전혀 근거가 없어. 내가 왜 한 거지?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야. 우리 문국한님 진로이스백에서 좀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 맞, 초점이 안 맞네. 좀 안 맞아요?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서 못 맞추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깨끗이 닦은 거예요. 근데 새 거 냄새 난다. 그쵸? 괜찮아요, 저. 그쵸, 괜찮죠, 그 정도는. 밥에다 그냥 간장만 말아 먹었어요. 병짱? 오, 병짱? 잔이 없어요. 간도! 짠. 오, 병짱. 뭐, 그건 뭐예요? 새로. 어, 새로? 새로 드실 거예요? 이거 먹고 먹죠. 오. 오 그냥 진짜 먹어요? 이건 또, 짖으면 안 되는데. 아우. 아우. 맛있네. 바로 넣어도 되나요, 이거? 아니요. 최근은 아니지만 근래 사무실 오는 동안에 비둘기한테 쫓겼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데자부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비둘기가 왜 이렇게 쫓아간 거죠? 나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는데 이거 보면서. 아니 그 기자님이 나 그때 영상 찍었잖아요. 그 지금 그 질문 느낌인데 억양이? 아 그래요? 인터뷰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인터뷰 아니야. 딱 자연스러워. 아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무슨 뭐이 줘본 적 있어요? 비둘기한테? 아니 걔네들이 미인을 알아보고 하잖아. 예? 아니 구워도 되네 지금? 입고 이렇게 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질 내는 거 아니죠? 아니요. 달고 달궈졌는데? 달궈졌어요? 해도 돼요? 달고 제가 구울까요? 아니 누구 욕 먹는 걸 보고 싶어요? 다정 씨도 지금 이렇게 사무실 말고 어쨌든 이렇게 약간 집이라는 공간에서 먹는 건 처음이죠 지금? 여기서? 네. 이게 고기 구워 먹는 건 처음이고. 처음이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게스트라고 따졌을 때 사실 뭐 소세지나 그 언니분 말고는 사실 가족 말고는 처음이잖아요. 맞죠? 집. 가족들 몰라요, 여기. 그러니까 가족이랑은 집에서 이제 컨텐츠 찍은 적 있잖아요. 근데 사무실 이런 공간에서 찍은 건 처음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 팬분도 항상 좀 술집 가서 드시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잔 있어요, 사실. 맞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먹는 거 괜찮네요. 네, 본인 취향대로. 아, 자정심한 거 하네. 이게 손이 못생기면 이게 고발을 하는 거야. 하나 할까요? 아, 이걸로? 이거 이때가 맛있는데? 이거 못 먹네. 전 진짜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근데 나는 그래도 됐는데. 아,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저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근데 한 진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2시간? 네, 2시간. 제가 또 화장실 오면 힘들다가 그냥 배려하는 차원에서 온 거예요. 아시죠? 그렇지. 다음에는 서울. 오시는구나. 다음에는 서울로 진출할게요. 거기는 근데 반지하라도 한 50자리도 없겠지? 70%라도 반지하라도 서울이면. 뒤집어야 돼요. 가서. 제가 할게요. 네. 편히 쉬세요. 아, 그래요? 이거 드시고 과자가 칙칙 있고 맥주도 있어요. 제가 아니, 그럼 차후에는 이 공간을 꾸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꾸민 거라니까요? 아 이게 딱 꾸민 거예요? 아 이거요? 예, 꾸민 거예요. 멋지네요. 뭘 딱히 더 할 게 없어요. 여기서 그냥 지금 어떤 합방하는 건 오랜만이죠. 합방. 그쵸. 근데 그분이랑 한 후로 어쩌.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구독자 그 희용이 말고 맞아. 여자분. 그 친구 말고는 처음이죠. 아 맞아. 그거 얘기해야죠. 그때 다정 씨가 그 팬분이 술 먹었다고 했는데 뭐 술 별로 못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술 먹었다고? 그게 뭐예요? 소주가 주량이 4병인데 막상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4병 드신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때 먹다가 안 드셨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봤자 3시에서 7병 먹었잖아요. 어? 8병 아니었어요? 7병이에요. 아 7병이요? 그러면은 하나 드시죠. 그래봤자 아니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요즘 천천히 먹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섞어 먹어도 되나? 섞어 먹어도 되나? 천천히 먹어야 돼.
어, 천천히 드세요. 또 그렇게. 아우, 큰일 났어요. 저도 할길 수도 있어요. 예? 네? 할길 수도 있어요. 자동차 저랑 자동차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네요. 여러분, 진정해야 되겠어요. 자제하고. 이렇게 진정해야지. 자제씨, 제가 처음부터 말을 좀 많이 했더니 피곤하시죠, 지금? 응? 아니, 나는. 지금 피곤하시죠? 막상 이렇게 막 푹 들어오니까 약간 그 인터뷰 느낌이 나고. 벌써 힘들어요, 나 지금. 그 다시 찍는 거, 그 마슈 다시 찍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나중에. 시간이 좀. 아, 근데 그게 조회수가 자정씨 덕분에 잘 나와가지고. 그죠? 기분이 좋아요. 싹싹 빨아먹었죠? 그게 빨아먹었다 아니고, 또 표현을 또 그게 아니고. 자정씨를 이제 취재를 해서 반응도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거의 영광은 아마 오랫동안 못 누릴 거예요, 다시. 아, 슬프네요. 굽고는 거 맞죠? 맞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아니, 제가 진짜 잘 구워요. 어, 이거 버섯, 그래요? 버섯 다 됐다. 이건 드셔도 돼요. 근데, 저기, 젓가락은 없네. 어! 손으로 먹네. 잠깐. 젓가락. 젓가락. 딜로. 딜로가 어디가? 딜로 하이트 아니에요? 하이트요? 하이트. 네, 엄마, 어떡해. 밥한다, 밥한다. 저번에 저기, 다현 기자랑은 아, 재밌게 놀았어요? 아, 그때 네. 다현 기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술 먹었을 때, 네. 나보고 네. 성격이 이런지 몰랐는데 그건 느꼈대요. 뭘 느꼈냐면 약간 눈빛이 돌아있는 건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똘끼똘끼 아, 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진짜 거기서. 근데 다현 기자가 선배잖아요. 그 제가 선배죠. 어, 기자님이 선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이죠, 이게? 아니, 내 눈빛이 돌아있다는 그런 아, 그러니까,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죠. 회사 다닐 때는 좀 점잖아 보였는데 눈에는 똘끼가 있었다. 근데 막상 나오고 콘텐츠 하는 거 보니까 엄청 잘 놀았다. 그럼 기자님이 보기엔 어떠세요, 제 눈빛이? 정상적이진 않죠. 네? 정상적이진 않죠. 근데 그거 아시죠? 약간 끼가 있잖아요, 끼가. 그거 아시죠? 그 어, 뭐냐면 6월부터 네. 만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친구일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누나 되잖아요. 어, 아니죠, 제가 그런데 그 학번이 같은데. 학번 말고 아이, 연도로 아이, 하면 아이, 내가 누나야, 광현아. 저기, 저랑 좀 멀어질 수밖에 없겠네. 어쩔 수 없네. 고생하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라스트. 이거 한 점 드시고 가세요. 라스트 만남 미팅. 다정 씨가 지금 87이죠, 정확하게. 그럼요, 나 87이지. 나는 똑같이 87인 줄 알았는데 88이더만요. 빠른 88이다니까요. 근데 빠른 88이 너무 느려요. 왜 88을 2월달까지 해주는 거? 1월달까지 아닌가? 3월 초까지요. 옛날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정씨랑 저랑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봤으면 사실 뭐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 보니까 솔직히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맛있겠다.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 한잔 할까요? 기자님, 저 초점이 나한테 맞춰 있어요? 나 눈이 나빠서 안 보여. 그런 거 그 터치 안 되는 건데? 터치요. 아, 진짜? 맞췄어요. 진짜요? 네. 이제까지 처음 알았네? 오, 어머, 주세요. 저기 잘해요. 잘해요. 드세요. 마늘? 양파? 아, 밥. 밥이 아니고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맛있네요. 밥 드실 거죠? 네, 조금 이따 먹죠. 고기 먹다가. 고기도 있으니까. 기대합니다.
네, 그 레터링 글 써 있는 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 볼 때 보니까 막 문술차 이렇게 막 케이크도 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찐팬이더라고요. 초창기부터 본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대는 왜 그래요 갑자기? 그리고 왜 기자님이 그 네. 아유 그거 해줬잖아요. 그 후원이라 해야 되나? 후원 제가 3만원 했잖아요. 3만원 감사합니다. 그때 뭐라고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저한테 반응이 이랬어요. 최강이야? 내가 하는 최강이 맞나? 넘어왔어. 감사합니다. 한 달 됐나? 한 달? 한 달 뒤에 감사합니다. 아니, 어때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무슨 반응이요? 그 라이브 반응. 좋았죠. 어때요? 죽여줬죠. 거의 한 3시간, 4시간 한 거 아니에요? 3시간 했는데 진짜 필름이 끊겨가지고. 아 진짜로요? 필름이 끊긴지 몰랐어요 나는 내가.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난 영상 보고 알았거든요. 네. 영상 보고 또 거의 마지막에 이제 영상 보고 알았는데. 고기 맛있다. 밥을 지금 해놔야 돼. 왜냐면 이게 많이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밥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다현이 얘기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다현이 얘기했다가 라이브 얘기했다가 밥 얘기했다가 하긴 그게 모임 스타일 배우죠. 인정합니다. 제 눈빛이 돌아있죠? 인정합니다. 물을 끓여야 돼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해야 돼요. 그래요? 응, 난 이렇게 대접해 드리려고 이런 건데 그걸 모르시고. 아, 제가 또 몰랐네요 그건 또. 뭐 전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싫은 말고 우선 고기부터 먹자. 네. 고기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머, 아니 제가 구울게요. 어머, 왜 자꾸 구울게요? 다른 씨 많이 주세요. 너무 맛있네요. 팽이버섯. 좀 제가 다 먹을게요 고기는. 저도 좀 주면 안 돼요? 예, 비계 붙은 부분이 요 살코기 됐어요. 전 비계를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다현이 저기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네. 봐야죠. 다음 주에 또? 네. 그렇죠. 후배들 군기 같은 건 안 잡아요? 거기 YTN은? 군기가 거지 말고 저는 빠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밝히고 싶었어요. YTN에 천사가 있다면 다현이다. 그게 내가 아닐까. 예? 아 진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다현이가? 다현 기자가? 그런 얘기 전혀 안 했군요. 왜 그냥 진지충이라는 얘기만 하고. 아 제가 그랬어. 아니, 아, 다현이가 기자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연히 꺼낼 수밖에 없죠. 선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 어쩌고. 그래서 근데 그 최강현 기자님 진지충이라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현 씨 제가 아 얘기하세요. 다현 씨가 얘기 많이 하시죠. 아니야. 저도 만만치 않을 걸 여돌기는. 그래요? 다현 씨보다는 안 되지만.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 숨기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아니니까 다정씨만큼 재밌지는 않죠. 아니 근데 진지충이니까 진짜 처음에 우리가 네. 처음에 그거 촬영했을 때는 진짜 되게 엄청 진지한 스타일이었어요. 알아요? 그래요? 응, 되게 진지한 스타일이었는데 약간 두 번째 촬영부터 약간 변하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다정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변하게 해줬잖아요. 결국 이제 자기 자랑. 그래 처음엔 되게 이 사람 되게 진지충이다. 요즘 기자들은 이렇게 진지충인가? 막 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근데 YTN 일하면서 알 거 아니에요. 그 기자들 어떤 느낌인지. 기자들이 약간 재미 없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재미 없고.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요. 아 좋은 분들이십니다. 갑자기 또 포장하시네 또 갑자기. 좋은 분들이시죠. YTN 좋은 회사예요. 맞아요. 되게 먹을 거.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어머 누구요? 그거
누군데요?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와이테는. 그리고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말고. 자연 기자도 엄청 일 잘하고, 제가 엄청 좋아한, 제일 좋아하는 후배예요, 제일 좋아하는 후배. 정말요? 아, 진짜. 진짜. 이거 꼭 써주세요. 아, 콧물이 나오네. 제 말 듣고 계시죠? 아니, 다정 씨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 응, 좋다. 너무 좋아. 응, 맛있다. 이게 다 아니지? 이게 물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중간에 꺼가지고 아 그래요? 성장 못했나 보다. 이유를 했다. 한 주세요. 해드릴게요. 그래도 의리 있지 않나요? 정말 박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의리가 있는 거지. 감동했잖아요. 예? 감동? 감동했어요. 다정 씨가 부르면 오지 좋지 않아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시간 걸렸어요. 산 넘고 물 건너. 지금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 왜 반짝반 아 반짝이 하셨군요. 여기 물광 아 물광이 아니라 반짝이. 어. 근데 내가 이렇게 화장을 떡칠을 해도 화면에는 안 나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체가 빛이 나는데 뭐 굳이 화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님 약간 네. 와이티엔에서 네. 약간 이상한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니랬는데 다정 씨 콘텐츠 보면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똘끼 똘끼 아니 똘끼 있지 솔직히 말해서 다정 씨 그러니까 성공했지 안 그래요? 다정 씨 침뱉 터도 돼요? 이길 수 없어. 근데 보니까 기자님이 네. 엄청 잘 나보다 더 아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맨날 오타쿠처럼 집에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일을 지금 유튜버를 저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희 팀 자체는 사실 유튜버 팀이니까 너무 그만큼 관심인 거죠. 관심 엄청 완전 전문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럼 저의 문제점은 뭘까요? 하나만 찝어주세요. 문제점이 없는 게 문제죠. 여기보다 더 지금보다 더 올라왔지. 근데 그랬니 왜? 아 제가 굽게요. 왜 또 굽고 있지? 드세요 빨리. 천천히 먹을래요. 천천히. 아무튼 콜라보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바로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응응응. 어차피. 기자님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자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 이 가져갈게요. 아깝잖아요. 아니면 어디 큰 게 없어요? 없어요. 너무 아까운 얘기야. 기름 묻으니까. 아 괜찮아요. 어차피. 괜찮아요? 천 원짜리. 1,800원짜리. 아깝네. 뜯을게요. 다른 거 드시고 싶으면 지금 배달시키면 돼요. 이거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 충분해요. 진짜. 제가 원래 먹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아, 진짜. 별로 먹어요. 왜요? 안 드세요? 아니, 기자님이 온 것만으로 너무 배불러요. 사진 씨,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 반대쪽. 예, 네, 거기. 여기? 그, 방금 됐어요. 예. 네. 뭐 묻었어요? 이에? 예. 네. 버섯이? 예. 네. 지금은 잘라야 돼. 아, 괜찮아요. 이런 거 좋아요. 나중에 그냥.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확대해요. 그럼 할까요? 목질 못하겠네 이거. 저는 처음 알았는데 알바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바? 알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정 씨가 옛날에 했던 하객 알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요? 네. 진짜 있어요?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말로만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있는지 몰랐어요. 기자님은 친구 많아요? 별로 없어요. 하객 알바 부르세요. 저 그 중에 한 명. 아니 근데 하객 알바는 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해달라고? 아니 알바 사이트에 신청하는 거예요. 알바 아, 사이트 올라. 근데 하객 알바는 알바 사이트에 신청하고 나서 금방 내려가요. 왜냐면은 장소랑 이런 게 특정돼 있으니까 이게 절대 티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면 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일반 그 여튼 내가 전에 막 했을 때 그 씻어야 돼요.
자, 씻을게. 여기 쓰레기 여기 여기 음식물 음식물 아니, 여기. 여기. 시킬 건 다 시키네. 이따가 가져가시면 돼요. 녹화군요. 시킬 건 다 시키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맞아 등발이 있어 보인다 여기 여기서는. 뭐야? 여기. 제가요? 어 회장님. 저 등발 있는데요? 그래요? 저 운동 엄청 많이 했는데. 헬스? 네, 헬스 뭐 축구 다. 실물과. YTN 저기 축구 동호회 회장이 전데. 지금요? 네. 진짜요? 아 진짜. 아 그런 게 있어. 못 믿으시네. 아 나 뭐 들어본 거 같아 뭐.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축구 그러면은 조기 축구 아저씨처럼 일요일날마다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젊은 아마추어 선수처럼 그렇게 하고 있죠. 일요일마다? 네. 그럼 그 어디 상암 뭐가 인가 그러니까 장소는 매번 바뀌는데 어쨌든 저희 기자들끼리 또는 뭐 저희 회사에 있는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3년째 맡고 있는데 지금. 어 근데 독재 아니에요? 네? 아니 독재라니요. 제가 우승시켜야 되니까. 슬픈 얘기를 하시네. 어머 그거는 뭐 이제 방송국끼리 뭐 있어요? 네.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연마다 10월 달쯤에 방송 기자 축구 체육 대회라는 게 있어요. 어머 어머 진짜요? 뭐 축구 뭐 야구 뭐 다양한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우승을 많이 못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시죠. 저도 한잔 해야겠다. 한잔 아, 그런 게 있구나. 아, 몰랐네. 왜 처음 듣는 얘기 같지? 그래요?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얘기 안 했죠. 아 얘기한 것 같아요. 전에 어, 인터뷰할 때 얘기한 것 네. 같은데? 축구 좋아한다고 뭐 친히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데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관심 없으시네요. 씁쓸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정씨보다 말을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럼 좋아요. 그러겠지. 댓글이 이렇게 달리겠지. 저 진짜 관종이다. 제 뭔 일을 할걸요. 근데 진짜 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려고 하냐면 나와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나오니까 확실히 좀 깨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네. 재미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다정 씨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오니까 다정 씨의 텐션도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이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정 씨 컨텐츠가 확실히 다정 씨만 나오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제 의견으로. 그래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건데 말을 제가 더 많이 해버렸네요. 그거 왠 줄 알아요? 왜요? 내가 편집을 재밌게 하니까. 한 잔 더 드실래요? 네, 드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 말았지? 어쨌든 축구 동호회 컨텐츠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제 익숙해지셨네. 근데 저도 이제 다정 씨를 두세 번째 만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지 알겠어요. 왜요? 예! 왜요? 재능 있는 거지. 재능? 예! 어쨌든. 쟤는 약간 느끼하다. 내 김치를 살려다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라면 드릴까? 이것만 먹어도 돼요. 라면 드릴까? 아니, 안 먹어도 돼요. 이것만 진짜요? 먹어도 돼요. 제가 많이 안 먹어요, 다정 씨. 아, 그래요? 네, 많이 안 먹어요. 지금도 사실 약간 배불러요, 벌써. 아, 그러면 왜 햇반을 왜 사라고 그랬어요? 나 진짜 이것 때문에 무거워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몇 킬로인지 알아요? 하나만 먹을게요. 1점... 별로 안 무겁네요. 1.3kg인데 나 진짜 이것 때문에... 1.3kg 못 들어요? 응, 아니 엄청 많아. 이거랑 나 진짜... 이게 하나 낱개로 안 파는 거예요, 저 마트가. 나 짜증나가지고 내가. 뭐요? 물 끓이려고요. 햇반 데우려고. 아 햇반. 바쁘시네요. 안 데워도 되는데. 그냥 드시려고요? 센 걸로? 센 걸로? 센 걸로 드세요? 센 걸로 어떻게 먹어요 저걸? 아니 뭐 데워야지. 뭐야? 데워주세요. 이거 성격 개차반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약간 좀 들어오시네. 생각보다 좀 그러시네. 아 물 안 드렸네. 물 드세요. 지금 다 먹었는데. 나중에 근데 진짜 만약에 기회 상암에 한번 오시면 제 후배들이랑 한번 같이 먹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요? 애들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갈게요.
애들이 바빠가지고 저는 괜찮은데 후배들은 제가 개들 시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게 거기는 공기가 없어요? 선배가 모이라면 안 모여요? 아 요즘에 그러면 안 되죠. 어? 다들 씨 꼰대야 없네? 저는 회사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저한테 멘탈을 그때 뭐라 썼더라 내가? 저기 혼술기 아이돌. 아이돌 어 맞아 맞아 아이돌 이건 끝났죠 솔직히 한 잔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다들 또 아,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시죠? 다정씨? 그럼요. 와이템 오세요 다시. 와이템 좋은 회사예요 진짜. 다정씨가 만약에 다시 오면 스타가 되실 거예요 아마. 아니 그거는 아니 진짜 제가 컨텐츠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특히 취재 쪽에서 저런 분이 좀 몰랐다라는 말을 10명 안 들었어요. 10명 안. 근데 저도 그분들이 저를 잘 모르지 않아요? 그 사회부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이렇게 일하다 보면 같은 어떤 층이 있으니까 아~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정씨가 표정이 항상 어둡고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머 어떻게 알았지? 나 약간 되게 어둡게 다녔는데 약간 먹구름 뒤에 두 개 딱 올려놓고 다현이나 김지한 기자한테 제가 물어보면 항상 근데 그 저기 다정 씨는 항상 그냥 표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근데 컨텐츠에 보면 막 웃고 막 농담하고 약간 소위 똘끼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아 저런 분이셨나? 뭐 어떻게 알지? 나 완전 약간 되게 우울한 그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숨겼어요? 약간 들키기 싫어서 나의 그 지금 다 들켜가지고 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근데 티오가 안 나더라고요 아직. 아 그래요? 응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다시 오시면 상암에서 먹방하면 되겠다 저랑. 제가 몇 분 데려갈 수 있어요. 먹방 간접을 하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제가 유튜브를 좋아하기는 하는 사람으로서 대신 이제 다정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지금 한 잔씩 먹어줘야 돼요. 네. 천천히 먹어요. 한 잔 드시죠. 이거 안 되지 이거? 이상하네. 어제 터치가 됐더니 처음 알았네. 와. 저 2년 정도 사용했는데. 근데도 15만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다현 씨. 예. 편집점. 편집점. 다현 씨. 편집점. 편집. 짠. 근데 벌써 배부르네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천천히 먹어가지고 내가 계속 조금씩 남기시네 보니까 술을 약간 밑잔 까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좀 깔았어요 일부러. 지금 깔아서 이게 주둥이가 살아계시네요. 마무리 같은 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정씨 뭐 이렇게 해줘. 막 우리 막 막잔하고 저도 손만 나올게요.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찹찹 구독 찹찹 좋아요. 이게 원샷 하는 모션이에요. 아, 안녕. 근데 진짜 약간 현타 오네요. 현타 와요? 못하겠어. 저는 혼자 못하겠어. 찹찹 구독 찹찹 좋아요. 아저씨 비켜 아저씨 비켜. 제가 할 거예요. 참참 좋아요. 이 조회수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저씨 이제 그만. 구독 참참 좋아요. 참.